그러나 추방 유예를 신청했다가 기각됐을 경우에는 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류미비 학생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가 15일째로 발표가 됐지만 8월 중순 이전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심사 기간이나 서류 수속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도 8월이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빙 서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학교 서류나 건강검진 기록, 출입국 증명 등 기본적인 서류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실제로 추방 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범죄 기록입니다. 몇몇 서류 미비 학생들의 경우 드림법안 통과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기록을 갖고 있으며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체포가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서류 심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수 없다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기각된 케이스는 국토안보부의 현행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엔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서류 준비가 추방이라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추방 유예 신청 시엔 반드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